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한 서명식이라고 하고 자리는 중앙수비고 주특기는 데인마크? 뭐 게임마크 이런 카바 능력 뭐 이런 거 훈련 강도도 세지만 훈련이 지금까지 적응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대학교 때 운동할 때면은 좀 어느 정도 막 패스 게임을 하든 좀 제가 패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좀 보이는 게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압박 타이밍이 너무 빨라갖고 주의를 못 살피면은 바로바로 볼을 뺏기 때문에 압박 타이밍 같은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대학교 때도 밑에서부터 패스 게임을 감독님이 원하셨거든요. 근데 여기도 그 밑에서 막 차지 않고 다 패스부터 이렇게 풀어나오는 거라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엄청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대전 시즌이라 딱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좋았어요. 더 그보다 더 바라는 팀도 없었거든요. 제 목표가 3순위였는데 더 큰 자유계약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잖아요. 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좋았어요. 그런 댄서컵이라는 그 각 대학교에서 잘한다는 애들만 온다는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그래서 아무리 잘한 애들이 와서 다 같이 운동하니까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고참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은 다시 신입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기본부터 충실히 하는 거,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뭐, 윤원일 선배님하고 자리를 겹치는 것도 있지만 감독님이 저를 막 멀티로 세우는 것 같아서 제가 딱 중앙수비만 본 게 아니라 제주도랑 일본 가서 오른쪽 사이드백이랑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키가 작기 때문에 중앙수비로서는 저도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. 조언 같은 거는 다 선배들이 골고루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는 선배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저 운동장에서 실수하면은 좀 다독여주는 선배들이 거의 없잖아요. 다른 같은 팀 경우에는. 근데 여기는 다 골고루 와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괜찮다고 막 조언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목표는 일단 최대한 게임 많이 들어가서 팀한테 진짜 소금 같은 존재?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 팀에 많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진짜 팀 만약에 게임을 뛴다면 팀을 위해 정말 헌신하면서 정말 투지 있게 열심히 뛸 자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왔을 때 감독님 운동 스타일을 잘 몰랐어요. 근데 제주도 때부터 일본까지 하는 거 보면 딱 운동 시간 할 때만큼은 딱 집중해서 하는 거 딱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 없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. 네, 딱 운동장 나와서만큼은 진짜 눈빛 변화하면서 운동할 때는 딱 운동 집중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피지컬 문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웨이트 같은 걸 최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대전시티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맞는 플레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